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 3D 운전교실이 28.7일로 업데이트 됐는데요. 정식 버전은 아니고요. 만우절 모드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시라고 한번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방향지시등, 우측 방향지시등 아래쪽에 여기 화살표 좀 큰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은 무기가 나갑니다. 자, 근데 무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왼쪽 방향지시등으로 하면은 한 번씩 누를수록 다른 걸로 바뀌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또 다른 걸로 바뀝니다. 쇼쇼쇼쇼! 맨 왼쪽 걸로 바꾸면은 요걸 여러 번 누르고 한 번 더 바꾸고 레이저 볼! 와우! 와! 네, 여러분, 이거 정식 업데이트는 아니니까요. 네, 만우절이라서 좀 웃기게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요. 다음번 버전 업데이트 될 때는 이 기능은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네, 3D 운전교실 원스토어가 아니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 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